보시고 예를 주셔야 돼요. 아니, 하얀 거를 제가 어떤 거예요? 화면과 화면 사이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트랜지션 누르고 이제 공간을 해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 3D 장면 전환 효과라는 걸 눌러보세요. 그냥 한번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만 해볼게요. 했더니 이런 뭐 튕기는 상자, 뭐 크랙그래스, 뭐 체크무늬, 3D 회전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 3D 회전 한번 해볼게요. 3D 회전. 이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걸 뭐 자주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고요. 자, 그럼 나는 3D 효과가 아니라 대표 장면 효과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고 싶어.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3D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 취소. 취소. 없음. 아이고, 내가 잘못 눌렀다. 그걸 체크를 안 없어도 체크가 터치. 뒤 밑에 거 그냥 누르면 돼요. 아니다. 이러면요, 요 상단에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아, 이게 OK가 안 돼서 그렇구나. OK 일단 눌렀다가. 여기. 네, OK를 눌렀다가 되돌려. 네, OK를 눌렀다가 되돌려서 온 상태로 왔죠. 거기서 다시. 이게 거기서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대표 장면 전환. 그러면 이렇게 주민 페이드 겹침, 겹침을 눌러보세요. 그 다음 그림과 전 그림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다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거지. 이런 거는 그냥 가끔 써도 되긴 해요. 이것도 시간 경과로 원래 쓰는 건데 가끔 써도 되는데 많이 쓰지 마시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써야 된다고. 그림과 그림은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냥 카트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림과 그림. 그러니까 영상 언어에 맞춰서 영상 문법에 맞춰서 후자다면 뭐 크로즈업을 넣는다든가 미디움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엄청 써요. 신기해가지고 다 그림마다 다 붙여 그냥. 네. 근데 이제 사진만 할 때는 괜찮아요. 사진만 작업까지 할 때는 사진은 네, 그럼 그러니까 요것도 사진, 요것도 사진, 요것도 사진일 때는 네, 그렇게 이런 오버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 아니 페이지 턴이라든가 그런 거 정도 놓는 게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원위치로 메인 화면으로 가볼게요. 메인 화면에 레이어를 한번 눌러보세요. 메인 누르면 뭐 미디어 있고 효과 있고 오버레이 있고 텍스트 있고 손글씨에서 손글씨 말 그대로 손 글씨로 쓰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눌러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미디어. 아까 미디어는 뭐가 나왔었죠? 갤러리가 나와서 자기가 영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는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자, DCIM에서 한번 그림을 가져오는데 저는 이 그림을 가져올래요. 화면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죠? 네. 겹쳐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PIP 같이 줄여가지고 한 귀퉁이에다 넣을 수 있겠죠? 얘를 줄여가지고. 그러면 내가 막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하든 다른 모습과
아니면 전체 그림하고 두 개를 같이 보여줄 때 그럴 때 활용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좀 줄여서 줄여서 요 밑에다 이렇게 놓는다든가 그래서 프레이 하면은 오케이 눌러서 프레이 하면은 한쪽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수업받는 그림이 나오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할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사진 사라졌어. 사진 사라졌어요? 아니 그 귀퉁이에 넣은 사진. 나 사라졌어요? 여기 놨던 사진. 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니 아니요. 아 없어지는 거는 짧게 넣기 때문에 그래요. 아. 어떤 거 넣으셨어요? 코너에다 놨는데 줄여가지고. 아직 안 넣으신 거 아니고요? 보기는 봤어요? 네. 아 여기 있네. 아. 얘를. 네. 사진이죠? 네네. 그리고 짧아서 그래. 그리고 얘를. 아, 늘리라고 그랬어요. 예, 네, 늘리라고 그랬죠. 네, 이게 늘리면, 그게 아, 늘려나는 거. 항상 늘리면 길게 네. 가는 거. 그러면 건데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아. 아까 여기다가, 보세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를 상단에다 넣고 싶어. 이렇게. 상단에다. 근데, 이런 그림은 상단에다 놓을 이유는 없다. 네, 이런 그림은 주로 네, 여기나 이쪽이나 네. 참, 여기다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상단에 꼭 뭘 넣고 싶다. 로고. KBS, MBC, 네. 뉴스 뭐 이런 거 할 때 로고. 로고를 좀 반투명, 너무 이렇게 그냥 쨍하게 이렇게 자기 이름이나 뭐 이렇게 넣지 말고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반투명하게 네. 살짝만 보이게 그림이 너무 가리지 않게 살짝만 보이게 해서 그리고 상단에다가 뭐 이태원 TV 할 수도 있고 뭐 네. 소통대학교 TV 넣을 수도 있고 자기 이름 넣어서 TV자 넣어서 어. 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할 때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내가 이거는 영상에다가 지금 했는데 우리가 자막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자막은 뭐예요? 폰트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내가 쓰는 뭐 캘리그래피나 이런 거는 나만의 글씨란 말이야.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는 우리 사인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여기다 띄우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독창적인 그런 로고나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 무슨 표시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